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이입니다. 오,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긴 지금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한 캡슐호텔에 와 있습니다. 너무 늦게 왔지만 저번에 그 Q&A 뽑은 거를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댓글들 다 읽을 거예요. 자, 먼저 바로 보죠. 차례대로 쭉 읽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초고수 될 거다 님. 자, 하신 일 대박나시고 늘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별 땡땡. 고맙습니다. 아, 초고수님은 저랑 저번에도 그 마비노기 마스상급 때 아주 저를 멱살 잡고 끌고 왔죠. 쉐너님, 저번에 했던 오프라인 마비노기 설문처럼 시청자분들과 같이 마비노기 하는 컨텐츠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냥 일단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컨텐츠를 좀 마비노기 컨텐츠 하기 힘든 이유가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막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와주실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언제든지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자, GSRX님 카카오 이제 비번을 잊어버려서 응원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AI 하이바라 다이스키님. 하이바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다이스키라고 하시니까. 카카오톡에서 아이디가 안 나오더군요.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JHK님. 전에는 마비노기로 영상을 주로 올렸는데 요즘은 주로 여행에 관한 영상이 많습니다. 앞으로 컨텐츠 업로드를 주로 한다고 했는데 예정된 컨텐츠 주제가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행동이 마비노기 컨텐츠에서 이제 여행 컨텐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마비노기는 사랑해요. 아직도 좋아해요. 하지만 유튜브 컨텐츠로는 마비노기만을 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넓히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 쪽을 하고 있고요. 예정된 컨텐츠 주제가 일단 마비노기 쪽은 제가 좀 많이 느끼긴 했지만 기르가시 공략 쪽으로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도 공략으로. 그리고 여행 쪽으로는 제가 여행기 대만 여행기, 아이슬란드 여행기가 있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여행 썰전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여행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겪었던 사진 영상으로 못 찍었던 웃긴 이야기들만 이렇게 해서 좀 짧게 재밌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삼선백수님. 자, 실천력 혹은 행동력이 원래 좋으셨나요?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답이라도 구해보려고 드린 질문.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저는 일단 먼저 실천력과 행동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빴어요. 나빴다기보다 없었죠. 실천력도 없었고 행동력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결국에는 14년도에 제가 학교, 대학교 이제 영화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만들기 복학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막 이제 막 한창 으쌰으쌰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가 아주 똥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졸업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호주를 갔는데 그게 커다란 계기가 됐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집도 구해보고 뭐 일자리도 구해보고 못 구하면 내가 돈 못 벌고 내가 못 끝나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행동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덧붙이자면은 좀 실천력, 행동력 쪽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일단 하세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혹시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공표. 나 이거 할 거다. 이렇게 하겠다. 좀 고민된다, 안 된다 싶으면 일단 하세요. 실패하든 뭐든 뭐든 남습니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김선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젠즈님이 하려는 일들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로젠즈님이 찾으시는 행복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비노기에서 하려는 여러 콘텐츠들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JH님과 같은 질문이신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도 쪽, 길을 가시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밖에서 좀 글쎄요.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놓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 뭘 해야지는 아직 좀 생각하고 있죠. 자, 열정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젠즈님 새로운 시도 영상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젠즈님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했던 점은 앞으로 쭉 스트리머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전? 네, 일단은 저는 뭐가 할 때까지 유튜브를 놓지 않을 겁니다. 뭐 비중을 줄이든
어떻게든 간에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이 스트리머 유튜버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건 놓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의 비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컨텐츠들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상들로 좀 보답하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플레이 영상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기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목표입니다. 자, 이선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i7-8700K님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몇 살이세요? 아, 많이 궁금하셨구나. 네, 네, 빨리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올해 91년생 8월 15일생이라서 올해 이제 28살이에요 늙었어. 20대 후반이야. 참고로 군대는 전역했습니다. 자, 팡지님도 일단 제가 몇 살인지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그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팡지니가 간다님도 활발해서 너무 좋아요. 새해 인사 고마워요. 활약이 엄청나서 눈여겨보고 있어요. 로젠저 파이팅. 팡지니가 가져와! 달빛이랑님, 로젠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도 유튜브 계속 흥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로젠저님의 게임 프로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게임을 하고 재밌게 하는 게임이 무엇이고 등등. 게임 프로필. 일단 제가 예전에 진짜 정말 해봤다 싶은 게임은 제가 테일즈 이버. 정말 재밌게 노래 너무 감사하게 잘 하면서 했고요. 항상 근데 노가다 때문에 끝냈어요. 거상. 전투력 제가 15,000까지 올렸어요. 너무 못 키웠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유생한테 힘을 찍었어요. 알라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이제 마비노기 하고 있고, 또 스타크래프트2 요즘에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또 배틀그라운드. 스타크래프트2 이제 스타크래프트2가 원래 저그 종족이었는데 하도 거지 같아가지고 테란으로 바꾼 이유는 굉장히 암이 내려갔어요. 정말 태산입니다. 자, 배팀님 스트리머 하시면서 다른 일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전부터 궁금했어요. 무직입니다. 네, 백수입니다. 하지만 돈을 안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렇게 집에서만 놀고 먹고 하는 그러진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저는 청소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다니는 청소 알바가 있어요. 회사라든가 이렇게 되면 바닥에 사무실 바닥에 카페트로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카페트요. 그 카페트를 저희가 청소기로 청소하는 직업입니다. 그거로 갖다가 제가 핸드폰 비도 벌고 제 용돈도 벌고 그러고 있어요. 방송에 필요한 비용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다크아프님, 자, 방송 보면서 얼굴은 왜 공개하시는지 이제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스트리밍 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자주 했거든요. 얼굴 공개, 확실히 제가 얼굴 공개를 했습니다. 거의 군대 갔다 와서인가요? 아마? 군대 갔다 와서인가? 그때 고3 때인가? 했는데 이제 갔다 와서부터는 아예 그냥 계속 했죠. 호주 갔다 와서부터는. 근데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 좀 더 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좀 더 컨텐츠, 좀 더 재미난 영상이. 근데 그러기엔 얼굴을 안 드러내고 하기엔 좀 이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좀 얼굴을 안 드러내고 뭐 영상을 만들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직접 출연해서 영상을 찍어야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영상을 찍는데, 그리고 그게 제일 편하고 내가 등장해서 내가 뭘 하는 영상이어야 제일 편하고, 그래서 얼굴 공개했습니다. 딱히 잘생겨서 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안개의 수호반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마기입니다. 유튜브 보고 깜짝 놀라서 먼저 구독 눌렀어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제가 군대 다녀오고 벌써 25살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마기님은 예전에 제가 카페를 같이 이제 즐겼던 분이신데 여기 또 기억해주고 오셔서 참 감회가 새롭네요. 고맙습니다. 자, 소설님, 저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번에 G20에 추첨했던 딸바 당첨됐었는데 카톡 아이디가 안 뜨더라고요.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아이고, 그 밑에 도경민 깜돌님께서 로젠저님 우리가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소설님은 제가 죄송합니다. 바로 보낼게요. 자, 66님. 늦게 채팅 달았지만 새해 복 많이 풀러. 66님 항상 고마워요. 나이가 그래도 좀 어리신 친구분이신데 불구하고 항상 응원해주고 항상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경민 깜돌님. 자, 로젠저님 이번 주도 좋은 소식 바래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야 됐고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딸바를 드릴 분들은 누구시냐면요, 근데 제가 임의로 딸바를 드릴 분들을 제가 세 분을 뽑았습니다. 쉐너님, 열정이님, 베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드릴게요. 세 분은 카카오톡을 알려드리기 힘드니까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록 그렇게 1900 정도의 구독자지만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영상 놀이 하는데 즐겨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바이바이. 한국 가서 봐요.